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던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한 자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월 1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당초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편안함과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을 주도록 그 정책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노창욱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장애인과 가족 3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시 앞으로 그 장애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는 도로 여건부터 비롯해서 건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동권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그런 일은 없는 전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클라리넷 앙상블, 마술피리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유공자에 대한 포창,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 장애인 복지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더 촘촘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